저 마블스 썩토 받을 일은 없음. 썩은 토마토. 여성 감독이 마블 영화 만드는데 주인공 3인방을 모두 여성이고 주인공 한 명은 흑인이고 주인공 한 명은 파키스탄계고 메인 빌런도 여성인데 게다가 우간다 혼혈이다. 이런 데서 썩토 나오면 그게 오히려 대단한 거 아닐까 싶음. 야, 씨, 쉴드가 몇 개야? 저걸 다 뚫고 썩토가 나오기란. 이야, 저 비브라늄 쉴드가 몇 겹인데 저게 뚫려버리네요. 관객 점수 없음. 아,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그런 거 아닐까요? 예, 아, 있긴 있겠지. 아, 지금 보자. 더 마블스 우리가 찾아가 보면 되지. 자. 뒤집혔군요. 예, 61%와 84%의 점수를. 이야. 이거 이제 로튼 토마토도 사실상 믿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어? 지금 미국 영화계에서 난리 난 로튼 토마토 주작 사건, 주작 토마토, 예? 이걸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예. 리뷰 사이트 믿을 수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다. 아무튼 뭐 점수가 아무리 높아도 재미없는 건 재미없는 거죠. 저. 내가 좋아하는 영화에 썩은 토마토 줄 때부터 알아봤어. 맞아. 내가 재밌으면 재밌는 거 아니면 아닌 거야, 솔직히. 그래, 거짓과 선동 말고 매출 액으로 승부하자. 맞아. 그래서 모바일 게임이 이런 걸로 맨날 얘기하는 거예요. 나도 원신 하면서 알았어. 모바일 게임 하면서 이 문화가 있는데요. 뭐냐면은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매출이 얼마 나왔냐,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매출이 높다 이러면은 내 캐릭터가 최고인 거야. 그러니까 약간 그런 걸로 막 이렇게 서로 줄다리기 하면서 노는 그런 어떤 문화예요. 막 그걸 막 진짜 뭐 그건 아닌데 아무튼 붓바스워드가 매출 노릇 해가지고 매출 1위 하면서 맨날 쇼하는 그런 밈이 있거든요. 뭐만 하면 너 성능 후지잖아. 응, 매출 1위. 이지랄 하는 거 있는데. 마블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제 생각에는 매출이 많이 안 나오지 않을까? 84점이면 뭐해? 볼 사람 별로 없는데. 나 이거 또 처음 보네, 이거는. 학교에서 VR 시켜주는 거야? 나 이거 진짜 우리 와이프랑 이거 보고 내가 진짜 뻥! 해가지고 야, 절대 핸드폰 보여주지 말자 이거 했거든. 얘가 게임을 하면서 옆에서 쇼츠를 계속 올리고 있는 거야. 절대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또 처음 보네. 이런 부부들 되게 많아요. 밥 먹을 때 핸드폰 보여주는 부부가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핸드폰 안 보여준다고 하니까 제가 하는 척 하는 거야. 나 핸드폰 하고 싶어! 이런 거 있는 짜증내는 거예요, 저게. 이건 뭐냐? 이것도 뉴스에 나왔었는데, 애가 자면서 잠꼬대라는 거야. 쇼츠 올리는 잠꼬대를. 아, 나 진짜 이거는 아닌 것 같더라고. 하나같이 다 쇼츠라고? 그러니까 쇼츠가 너무 무서워요. 그죠? 영유아 미디어 신청 괜찮을까요? 미국 수학과 학회 AAP의 가이드는 무엇일까요? 뇌피셜이 아닌 논문과 미국 수학과 학회 자료로 논란 종결이라는 어떤 부부가 이렇게 미국 논문 찾아가면서 이렇게 정리한 글인데요. 요약을 하자면, 애기한테 두살 이전에 TV를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여준 애들은 나중에 학습 능력이 떨어지고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2살 이후로는 좀 보여줘도 괜찮대. 근데 너무 많이 보여주면 안 돼. 그것도 하루에 2시간 이상 보여주면 안 되고, 2살 전에는 아예 보여주면 안 되고. 그럼 나중에 차이가 벌어진다고 하더라고요. 논문으로 밝혀진 사실이다. 근데 여러분도 지금 트위치 내가 웃긴 게 그거야. 내가 트위치에서 방송하면서 유튜브 영상 만들면서 유튜버 보지 마 하는 게 말이 이상하긴 한데 애기들은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부모님이 되면 좀 꼰대가 될 수밖에 없는 것 같아. 약간 이게 되는 것 같아. 오, 헬 나 남아 있어. 오징어 게임 어몽어스 2D 애니메 남아 있어. 오, 헬나 남았어. 마이 히로 아카데미아. 저 만화가 좀 약간 하남자 만화인가 봐. Now hold on. 잠깐만. 야. 그 좋은 거 아들 혼자 보고 있었니? 같이 보자. 헬나 남아있어. 홀로라이브 버튜버들. Now hold on. 헬나 남아있어. What the fuck? 헬나 남아있어. 저기요? 잘하고 있는 게 아닌가요? 예. 헬라 남아선 뭐야? Check this out, son. 이왕 애니메 볼 거면 밑에를 봐라. 위에는 보지 말아라. 헬라 남아선
어, 헬리야, 렛츠고 우선. 팀포가 빠질 수 없지. 팀포가 빠질 수 없지. 어, 이건 뭐야 이씨. 뭐냐고 이거. 아무튼 부모가 되니 약간 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이걸 몰라? 에이미타. 어. 네, 에이미 안 좋았어. 강해 보인다. 일단 도망가자. 뭐해 이 녀석. 뒤도 안 돌아보고 두 바퀴를 돌리네. 군대에선 담배 살 때 신분증 검사 안 한다. 군대는 만 18세부터 갈 수 있으니까 담배 피고 싶은 고딩들은 자퇴하고 군대 입대하면 된다. 나만 아는 꿀팁이다. 엄청 좋은 꿀팁이네. 꼭 한번 해보세요. 애국자네. 온 세상이 뭐라고요? 거꾸로 서서 국수 먹기? 뭐야 이게? 와, 씨 뭐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어? 무한도전 없는 게 없다. 카코의 추락 이유. 기술 기업인데 기술이 없는 상황. 어? 하도 텔레그램에 대해서 좀 길게 설명해달라는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그 PPT를 준비 중입니다. 그래서 이제 카카오톡과 텔레그램이 어떻게 디테일하게 다른지 제가 설명을 하는 영상을 만들어서 얘기할 거니까 많은 기대 부탁드리겠습니다. 텔레그램 광고는 안 들어보죠. 그게 더 좋은 거예요. 제가 이렇게 말하는데 텔레그램에서 광고 뭐 돈 이런 안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난 그저 운전했어. 라이언 고슬링 아니야? 왜 그러세요? 감튀 하나를 둘이서 나눠먹네, 멍청이들. 저런 루저들이 다 있나? 어? 감자튀김 저런 얼마나 이제 저거면은 둘이서 어? 이 녀석들 요즘 할 만한 싱글 게임 찾는다? 아, 너무 할 게 없어가지고 러시안 룰렛을 혼자 싱글 게임을 한다고? 러시안 룰렛 싱글 게임을 하면은 무조건 지는 거 아님? 아무리 운 좋아도 한 5턴 만에 끝나는 거 아님? 내가 할 게임 없어요, 그죠? 저도 막 딱히 막 하고 싶은 게임이 없어. 벌써 리나가 보고 싶으신가요? 뜨거운 김이 모락모락을 8번이나 시청했는데도 모자라신다고요? 오늘부터 집에서 편하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리나를 만지고 느끼고 맛보세요. 리나 말리나의 목욕 물이야말로 리나를 가장 가까이에 두고 리나가 마땅히 누려야 할 라이프 스타일을 서포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실제로 그 미국의 유명한 어떤 여성분에 팔았죠, 목욕물을. 한 병에 35,000원입니다. 목욕한 물 유리병에 담아 파는 22살 여성. 저거 말고도 많이 팔았죠. 여자한테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모든 걸 그래서 다 팔았는데 이제 거기서 그 여성분이 많이 힘들었다, 그 파는데. 막 나오지도 않는 거 억지로. 예, 뭐가 나 뭔지 뭐, 아무튼 예, 그래가지고 힘들었다. 수요는 많은데 공급이 부족했다고 하소연했던 그런 글이 떠오릅니다. 전 직원 사표 내주세요. 하루아침에 날벼락 맞은 종이빨대에서. 아, 이거 봤습니다. 뭐 봤는데 뭐 어쩌라고. 아니, 날벼락이긴 한데 원래 뭐 그런 거지. 나는 이 기사 자체가 굉장히 웃긴 거 같아. 아니 뭐 이런 게 한두 개야? 종이빨대만 그래? 물론 안타깝지만 그런 회사가 얼마나 많은데 저거만 막 재조명하고 그래. 그래 뭐 다 그런 거지. 아버지 설득 꿀팁. 아침부터 기분이 별로 좋지 않구나 아빠가. 차를 판매한다고 딜러한테 말이 났다고 들었다. 그것까지는 좋은데 어떤 차를 또 살려고 하는지. 사람은 때론 자신의 그림에 맞게 행동해야 하는 것이야. 될 수 있으면 지금 차도 좋으니 그냥 타고 다니길 바란다 아들. 차 팔면 500 보내드릴게요. 고맙다. 팔어 팔어. 당장 팔어. 팔 수도 있지. 제일 쉬운 난이도의 누가 주인공일까 맞추기 게임. 지 혼자만 저러고 있어. 이거 카드게임 애니메이션 맞지? 오직 카드게임 애니메이션만 저딴 머리 모양을 할 수 있어. 유희왕 때문에 그런가? 카드게임 머리 스타일. 너무 외롭고 쓸쓸한 삶 vs 그래도 하고 싶은 걸 즐겼으니 행복한 삶. 70대 영화 강의 쓸쓸한 엔딩. 배우 사진만 도배됐다. 고인이래요. 영화를 병적으로 좋아했는데 밥은 굶어도 영화와 관련된 자료는 매주 청계천 거리를 다니며 사왔다고 한다.
잠자는 공간을 빼곤 전부 양화와 관련된 물건들을. 특히 연기파 제러미 아이언스를 무척 좋아한 모양. 백악관 출신 노인이 쓸쓸하게 삶을 마친 한 칸짜리 아파트다. 온통 배우들의 사진을 남겼지만 자신의 가족에 대해서는 아무런 흔적도 없이 세상을 떠났다. 외부인이 방문하는 것을 극도로 꺼려했대요. 그래 뭐 이건 꼭 쓸쓸한 죽음으로 이렇게 비칠 필요는 없는 것 같고 뭐 그 삶의 방향이 여러 개 있는 거 아니야? 마지막으로 본 건 뭘까 궁금하구만. 그렇기도 하다. 가족 사진도 없이 영화 사진만 있다는 거는 참 씁쓸하네. 가족이 중요한 것이요. 그냥 잘 살다 간 것 같은데 좋아하는 것까지 즐기다 간 거면 이제 이런 거는 여러분이 판단할 거죠. 근데 뭐 가족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가족이랑 진짜 뭐 되게 상황이 안 좋아져서 서로 이렇게 소원하게 되거나 가족이랑 뭐 아주 원수처럼 지내는 사람도 있거나 뭐 그런 사람들은 반대일 수도 있고 가치를 어디나 두느냐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저는 개인적으로 포스터 여러 개 있는 게 멋있긴 하네요. 결혼 한 번도 안 해본 사람일 수 있다고? 결혼 꼭 해봐야 되나 인생에서? 기둥서방 실제로 있나 봐요. 빛의 기사, 태양의 기사. 태양빛을 이용한 상대방 눈을 멀게 해서 솔라빔빅 해가지고 그 사이에 탁 찌르기. 친구 중에 잘생기고 헬창이인데 20 중반 넘어갈 때까지 못살이고 주위에 친한 여자도 딱히 없고 여자한테 고백받아도 다 까고 헌팅 원단 이런 것도 싫어할 정도의 여자랑 연없는 애가 있었는데 애들끼리 장난식으로 해서 혹시 게이인가? 왜 저 와꾸로 여친이 없지? 이랬는데 레알 게 여자들이 말하는 잘생긴 찐따는 레알 환상의 동물 그러니까 레알 맹키식 말고는 없다. 약간 유아인씨인가? 유아인씨도 엄청 잘생기고 그랬는데 어? 이제 그 사건 이후로 봤더니 그거 있잖아요. 서울이 우월한 게 지방 청년들 모두 흡수한 뒤 그 청년들 수산이 0.5명대로 만들고 수많은 노인들을 생산해내는 거야. 개같은 개소리야. 지옥 아니냐? 맞는 말이야 근데. 이상하게. 전부 다 지방에서 서울로 올라오고 싶어서 올라왔는데 올라오면은 애기 안 나. 우리 아빠의 멋진 자동차를 친구들에게 소개해주세요. 이런 건 난 싫다야 아마. 어? 자동차 이름 무엇이냐? 번호는 무엇인가? 색은 무슨 색? 처음 탔을 때 기분 어떠냐? 딸 가오 살리려고 카푸어된 썰 푼다. 진짜 인터넷에 그런 걸 있을 것 같아. 이런 건 왜 하는 거지? 이거 진짜 있는 거야? 아, 요즘 유치원이야? 이거 학교도 아니고? 요즘 애들이 뭐 야 니네 아빠 뭐 300달이냐? 400달이냐? 하면서 너 어디 아파트 산다며? 이런 거 있잖아. 그거 애들이 누구한테 배우는 거겠어요? 부모님한테 배우는 거야. 나 진짜 이런 거 너무 싫어.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런가 봐. 돈이 좀 있으면 좀 괜찮으려나? 돈이 좀 있으면 오히려 좋아하면서 롤스로이스 사진 딱 박아버리려나? 목적이 뭐냐고? 저게 아마 그 유치원 측에서 부모님 경제력을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 아닐까? 그러니까 호구조사에서 뭐 좀 잘 살면은 좀 이렇게 뭐 이렇게 뭐 꿍시렁하고 뭐 그런 거 아닐까? 몰라? 롤스로이스면 숙제 안 내줘도 찍어서 반에 돌림? 모르겠어. 나도 이거 왜 하는 건지. 이거 우리 와이프 보여줘야겠다. 그런 거 왜 해? 뭘 알게 하려는 목적이지? 이상하다. 이상하지. 유치원에 이건 그러니까 출산 장려다. 근데 무슨 출산? 저출산 장려. 아 이건 무서워서 애기 낳겠나. 그러니까 아니 애기한테 그걸 해가지고 뭔가 교육적인 측면이 전혀 없어 보이는데 나는. 그러게. 아무튼 알겠어요. 네. 예. 예. 원래 의도와 다르게 쓰이는 자동차의 기능. 다 알겠는데 안개등이 개웃기네. 하하 맛 좀 봐라 이 자식. 상향등 이 자식이. 여러분의 선택은 근본의 팝붕 신흥강자 슈붕. 진짜 이 슈붕놈들. 근본이지 팝붕이죠. 케빈 파이기 근황. 런각 잡고 있다고요? 왜? 스타워 하러 간대. 마블 버리고. 야 이거 똥이 너무 많은데? 야 모르겠고 수습 안 되니까 그냥 갖다 버리자 이거지. 엔드게임 이후로 사실 마블은 약간 끝난 게 아닌가. 만약에 이게 진짜 케빈 파이기님도 사라지고 마블이 계속 이대로 가면은 그 누군가 얘기했던 서부 영화급이 되는 것처럼 똑같은 거야. 미국의 어떤 한 감독이 마블 영화 보고 서부 영화 같다고 얘기했거든요. 옛날에 서부 영화가 엄청 인기 많았고 막 휩쓸었는데 어느 순간 너무 똑같다고 사람들이 외면하기 시작했거든. 마블 영화가 딱 그런 것 같아. 히어로물 영화가 와 이랬는데 이제 식상하네. 똑같잖아. 왕도물. 저기요. 이런 거 할 때는 진짜 조심해야 되지 않나? 저 호흡기가 들어가면 어쩌려고 저러고 있는 건지 난 모르겠네. 인생 그냥 뭐 욜로요? 아 이거 they or them non-binary 캐릭터 다음에 나오는 애가 얘예요? 얘는 역해 같은데? 사실상 오버워치 2식 개돼지 사료다 라고 이렇게 써놓으셨는데 이번에도 레인보우 6의 신캐가 나왔는데 투바랑 얘인데 얘가 저는 남자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남자인 줄 알았더니 그 설명에 보니까 여잔데 남자가 된 케이스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습니다.
이 람 나왔을 때 한국인 캐릭터 막 너무 멋있게 나왔다. 누나 나 죽어 너무 멋져 너무 멋져 이래서 야 유비 정신 차렸다. 투바람 뺨. 어 근데 그 형님 닮았네. I need more weapon. Need more bullet. I need more bullet. 그 형님 닮았네. 친구네 아버님 앨범에서 나온 충격적인 사진. 인터넷에서 봤던 그 어떤 것보다 강력한 모습이 친구 가족 앨범에 있었군요. 강자만이 살아남았던 시대. 여기 뭐 아무것도 없네? 이러다 떨어지면 어쩌려고요 아버님. 진짜 대단하네. 반응 엇갈리는 14년간 가격 동결한 브랜드 14,000원. 오 14년이나 가격 동결했어? 14년 전에도 이 가격이었다고? 옛날에는 그럼 얼마나 이걸 빼먹었다는 거야? 떡볶이 주제에 14,000원이면 지금도 좀 비싼 편인데 떡볶이는 배달로 시키면 너무 비싸. 그 돈 주고 그렇게 먹고 싶은 그런 건 아니야. 일본에서 구분한다는 남자 얼굴 유형. 간장 얼굴. 간장 얼굴 뭐야? 소스 얼굴. 소금 얼굴. 식초 얼굴. 설탕 얼굴. 된장 얼굴. 마요네즈 얼굴. 케첩 얼굴. 올리브유 얼굴. 올리브유 얼굴이 제 존잘인가 보네. 근데 왜 이렇게 먹는 걸로 해놨지? 난 엑스트라 버진이겠네. 버진이 맞긴 해. 인생이 엑스트라고 버진이 대충. 버진이 이제 그 올리브유 버진이라는 어떤 버전이 있는데 인생이 엑스트라이 아 맵다. 어? 일본 피방보다 한국 피방이 더 좋은 이유. 일본 넥카페 왔는데 사양 레전드다. 뭐야? 펜티엄? 할아버지 아니야? 램 4기가 윈도우 설정창도 안 들어가진다. 여기서 뭐하라고? 넷플릭스도 못 볼 것 같은데 이 정도면? 저기는 그냥 컴퓨터에 있는 숙박 없어 아니야? 성진국의 흔한 PC방 해가지고 되게 조그맣게 해서 약간 방처럼 돼 있어요. 우리나라랑 PC방 그 느낌이 좀 다르더라고. 우리나라는 게임을 하기 위해 가는 곳이고 저기는 약간 그냥 컴퓨터도 있는 방 같은 요리 영상 훈수충 하드 카운터. Too much butter Wong pan used didn't cook a steak well enough. Poor choice of topping. You should also never smack a steak like that. 오케이 골든 램 세이. 오케이 골든 램. 아, 어디다가 저걸 보내는 거야. 골든램지한테 투수를 할 수 있는 사람이 그러니까 한마디로 페이커한테 투수하는 거 아니야. 그럼 페이커 할머님은 될 수 있겠다. 페이커 할머니가 어? 거기서 큐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이런다면서. I was riding in a Uber with a man kissing male college when his green the app notification went off of his phone. The female Uber driver said, I know that sound. My husband played that game all the time. 우버를 타고 있는데 맨키싱 손님이 같이 있었나 봐. 근데 그린더라는 앱이 있는데 이 그린더라는 앱이 맨키싱 전용 앱인가 봐. 근데 그 알람이 울려서 소리가 났는데 그 female Uber 드라이버가 어? 그거 우리 남편이 즐겨하는 게임 알람이거든요. 그거 혹시 고객님도 하세요? 라고 지금 물어본 거죠. 그러니까 남편이 메디부타 힐링센터 영춘권 무술관. 영춘권이란 무엇인가. 실전 접근 연타 무술. Silence and Practice Wing 윙첨? 윙첨? 연문. 야씨 배워보고 싶은데요. 영춘권 악마가 당신에게 1일에 생명을 단돈 100만원을 사겠다고 한다. 당신은 얼마의 생명을 지불하겠는가? 하루 100만원은 24시간당 100만원, 시급 41,600원, 한 달 3,100만원, 1년 36,500만원, 3년 정도 일하는 날이라고 생각하고 팔아버리면 행복하게 살 수 있을 듯하다. 그러네. 어차피 일하면서 내 시간 낭비하는데. 형량이 어떻게 되나요? 1조 300억에 징역 3년입니다. 1조 300억 슈킹을 했는데 3년 살아? 상상력으로 비워봤자 10억인데 현실은 1조가 넘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저 슈킹하는 사람들이 나는 한편으론 대단하다고 생각해. 그러니까 너무 솜방망이니까 물론 나 저 그러겠다는 건 아닙니다만 내가 만약에 저런 어떤 상황이면은 그냥 3년 살고 1조 300억 벌지 뭐 이런 생각 들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들면 안 되잖아. 이해돼요? 나같이 선량한 사람이 그런 생각이 들게 하면 안 되잖아. 그냥 그런 생각. 1조면 까줄 거. 3년이 뭐야. 1조면 야 씨, 나 같으면 한 5년 살아도 살겠다. 내가 5년 산다고 해서 5년 내가 열심히 일한다고 해서 1조 5년이 뭐야. 1조면 씨 얼마를 내가
계산도 안 되네요. 그래, 평생 벌어도 1조 못 벌어.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공주님. 공주님이 혼자 드실 수 있도록 비테리아 다크와즈 초콜릿 생크림을 조각으로 내왔습니다. 당신을 모실 수 있어서 이 몸은 오늘도 영광입니다. 그럼 이만. 무엄하다. 공주는 한 판 다 먹을 수 있느라 다시 내오너라. 죄송합니다, 공주님. 다시 내어왔습니다. 남은 것은 이 몸이 먹어도 될까요? 이 공주를 한 판 다 먹을 수 있느라 실례 안 가는 건가? 통증을 쥐잡듯이. 못 잡던데요. 오히려 당하던데. 코로나19 실시간 상황판인데 핀란드에서 마이너스 1입니다. 마이너스 죽음에서 돌아왔다. 핀란드는 어떤 나라요? 부활 금지 아니었어? 지구 온라인에서? 27만 명이 투표했는데 50대 50. 커피 없는 세상과 콜라 없는 세상. 이야, 이건 좀 어려운데? 콜라는 대체자가 많대요. 그러네요. 저는 콜라 없어도 될 것 같아요. 콜라는 없애고 뭐 사이다도 있겠고 뭐 환타도 있고 뭐 그러니까. 커피는 저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아침에 먹는 라떼가 없으면 저는 살아갈 희망이 없습니다. 나는 커피 없으면 못 살아. 커피를 그냥 에너지 음료로 대처한다? 그래도 되긴 하겠네요. 근데 커피만이 주는 그 향과 맛이 있잖아. 커피 향. 콜라 향은 뭐 다른 걸로 다 먹을 수 있고. 이 둘을 합친 에너지 드링크를 마시면 되겠다. 커피랑 콜라를 합친 에너지 드링크. 다 필요 없고. 아, 뭔 말이야? 남녀 혼수를 시켰다가 재판에 넘겨진 60대 모텔 주인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여장을 한 남자가 미성년자는 숙박 업소에서 이성과 혼숙을 할 수 없다. 아, 뭐 그런 법이 있어요. 근데 모텔 주인에게 고의가 없었다는 점이 인정된 판결이다. 2020년 11월 10일 오전 1시 10분쯤 인천시 미추홀구에 있는 모텔에서 B군과 여학생 2명을 한 객실에서 혼숙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여학생 2명과 남자 1명? 당시 B군은 짧은 치마에 스타킹을 신고 화장까지 하는 등 여장을 한 상태. 이쁘장한 얼굴이라 얼핏 보면 성별을 구별하기가 쉽지 않았다. 이유가 뭐였을까? 이유가 뭐였을까? 왜 저렇게까지 하면서까지 여학생 2명 갖고 저기로 들어갔어야 됐을까? 인터뷰 한번 하고 싶다. 인터뷰. 저 여자 두 명한테. 절대 부럽지 않습니다. 최소계 비트코인 에어박 5,900원. 1,100원. 씨 어떻게 된 거. 다섯 배가 아니 응? 4,500원. 응? 900원. 씨. 모동수 마냐 이거. 모동수 무트코인이잖아. 무심기. 백문. 이거 우리 와이프랑 이거 했거든. 예. 도와주세요. 지구온난화면 고항원이 불타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걱정 마세요. 해수면을 상승시켜서 불을 끄면 되니까요. 좀 오래 걸릴 것 같네요. 내 시청자 비 라이크. 아, 미미라매 왜 이거 하고 있어요? 왜 갱신하고 있어요? 아, 요즘 안 하고 있습니다. 안 한 지 한 담배처럼 한 끊은 지가 한 2주가 넘어가는 것 같아요. 갱신 끊으니까 갑자기 인생이 아름답고 시간도 많이 남고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도 담배, 술, 갱신은 하지 마세요. 몸이 안 좋습니다. 왜 남자 둘이서 맨키싱 하고 있죠? 오빠가 맨키싱이라 애를 못 가지니 여동생이 대신 낳아줬대. 근데 뭐 여러분 미국에서는 그 대리모라는 게 많긴 하거든요. 연예인들도 바쁘니까 그 돈으로 대리모 고용해서 이렇게 해서 하는 경우가 많거든. 그냥 대리모도 아니고 완전 친동생이니까 또. 나는 저 여성분이 대단하네? 난 내가 여자였으면 싫을 것 같은데. 약간 진짜 오빠를 대단히 좋아하나 봅니다. 쾌락 없는 고통이래. 자. 저 사람이 아빠고 저 사람은 아빠 여자친구고 나는 네 엄마면서 네 아빠 동생. 들으면서 뭔 말인지 모르겠는데 잘. 그게 맞잖아 지금. 근데 저 말이 맞잖아. 저 여성분이 뭐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한 거니까 뭐 하기 싫은데 한 것도 아니고 뭐 저런 것도 있겠지만은 신기하네요. 그러면 미국은 결혼하면은 성을 그 남자 성으로 바꾸지 않나? 그러면 누구 성이 되는 걸까? 공격이요? 공격들이. 아, 그런 방송 아닙니다. 아, 정말. 빈대 저거. 아, 맞아. 쿠팡에서 이번엔 빈대 나왔다고 저거 봤습니다, 저도. 혹시 모르니까 그냥 택배들 다 한 번씩 조심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쿠팡으로 빈대약 시키는데 어떻게 되는 거냐? 빈대랑 세트로 같이요. 빈대약 테스트용으로 넣어주는 인심. 자, 이걸로 테스트 해보세요. 빈대. 죽나 안 죽나? 아, 진짜 이 빈대 너무 짜증나. 진짜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저 빈대 처음 가지고 온 사람, 아, 진짜 누군지 너무 알고 싶어. 나만 그렇습니까? 옛날에 나 사실 코로나 때도 약간 그랬어. 하, 누가 가져온 거야 우리나라로 하면서 막 나는 얌전히 집에만 가만히 잘 있는데 어? 여행 빵빵 당기는 사람들이 가지고 오는 거잖아. 왜 그 피해를 내가 봐야 되는데. 좀 이기적이지만 좀 그런 생각 좀 들더라고요. 머리카락이 재생된 이유 원래 이거였잖아. 그래서 머리카락 심었나? 이런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고요. 여기 머리카락이 많아진 이유는 프로그래밍을 그만둬서랍니다. 아이고 아이고 놀랐어 아이고 놀랐어 아이고 놀랐어. 아 너무 재밌다. 제 버킷리스트에 적어놔야겠군요. 벨루가 아쿠아리움 딸이랑 같이 가게. 한 달 후 IM 핀테크 전문가예요. AI 온라인 교육 수강 뭐지? IM 광고예요. 어 그러네. 저렇게 울리고 나서 좀 약간 미안한 느낌인데? 저 미안해하는 것 같아. 너무 귀여워. 벨루가 너무 귀여워. 여보 왜 막내 머리색이 달라? 그러게 왜 다를까 머리 색깔이. 아 그 돌연변이야 여보. 그 옆집 티미가 머리색이 빨간색이던데 혹시 머리색 뭐라고 했는지 궁금하다는데. Ignore this. Anyways. 머리색. 번역기를 돌리는데 이래가지고 That's my streamer right there. Gotta love him just like me. 라네. 네이머 car for an edit. 테슬라. I like Tesla. 아 미국에선 좀 약간 테슬라 같은 그런 차를 좀 하남자라고 보는 경향이 있어요. 저는 근데 테슬라 좋아하는데 좀 돈만 있으면 테슬라 살 것 같은데. 좋아요를 많이 받는 방법 가슴 큰 미소녀를 그린다? 부족하다면 털까지 증한. 머리카락을 말하는 게 아닌 것 같아요. 예. 수상하게 돈이 많은 그들. 예. 우리 엄마 다시 걸을 수 있을까? 척추 임플란트가 이걸 해냈다고? 2023년 11월 8일 기사인데 이제 곧 있으면 오는 겁니까 사이버펑크? 척추 임플란트에서 이제 산드비슷한 주식쿨이 야한이유 맵찔이들을 위한 음료수인데 매운 음식을 먼저 얼굴에 홍조를 띠고 땀에 흠뻑 젖은 채로 주식쿨의 입을 맞대기 때문이다. 뒤쪽 구멍을 보니 어쩐지 다급해 보이는 투로 앞쪽을 사용해달라면 뒤는 안 된다. 그래서 앞을 봤더니 양쪽으로 벌려서 이랬다. 바른 자세로 앉아야 되는 이유. 그 이유가 뭔데? 그 이유가 그냥 여자가 이뻐서 그런 거임? 나도 저렇게 앉으면 미션어댐?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딸이 아빠의 낚시 장비를 모두 합쳐 20만원에 팔았다. 낚시 장비 좀 돌려주세요. 제발 부탁드립니다. 저희 딸아이한테 낚싯대 릴 고가 장비를 전부 20만원 가져가신 분 제발 좀 돌려주세요. 이 사이가 따뜻하다는 걸 믿게 해주세요. 여저저 20만원. 예? 이거 지금 너무 마음 아픈데? 이게 얼마냐? 85만원, 48만원, 79만원. 돌려주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 여러분 이건 돌려줘야지. 일단 딸은 일단 경찰서에 신고하자. 5초짜리 스킵 불가 광고는 계약을 받는데 5초 있다 스킵 가능한 30초짜리 광고는? 이 새끼야 내가 너 스킵할 거야. 저는 네 저 왼쪽이 더 왼쪽이 더 이쁜 것 같아요. 네, 키리코님보다 뜻밖의 한일전. 아 일본 여자 한국 여자. 아무튼 스킨 하나는 기깔나게 뽑았어 그죠? 오버워치 안 하지만 진짜 이거는 인정이야. 근데 이거 가지고 진지하게? 이걸 진지하게 해야지. 중대사항이야. 성경이나 읽으라는 지구 평평단 성경으로 반박하기. Alien aren't real and the earth is flat. 엘 스네이크 뭐지?
read the Bible. Timothy, do not permit a woman to teach or the exercise. 뭐 뭐라고? 티모테후서 2장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오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성경을 잘하는 지구 편평단인가요? 코스프레 코스튬 가격 비쌀 것 같아. How much was your 잘 모르지만. Above a grand? How much did your costume? 그랜드 얼마? About $100. $600. Hey! How much did your costume cost? My wife's not around here, so I probably. 자기 와이프 없으니까 말할 수 있겠대. 500달러 정도 된대요. Roughly around $75. 조금 좀 싸네. 그리고 How much did you guys' costume cost? I've got about $1,000. Paid for some. 2. 진짜 수상하구만. 돈 많은 거 보소. 2조 3천억 재파 주인공 나왔다. 10월 13일에. 와씨. 캘리포니아 프레이저 파크 미드웨이 마켓 리코에서 나왔대요. 어, 와. 2조 쉣. 와. 조. 놀라운 게 내가 이거 영상으로 유튜브에 올라오고 나서 며칠 뒤에 나왔다고? 아 부럽다. 그러니까 이건 평생 동안 못 쓴다. 그러니까 나한테 좀만 주지. 그냥 나한테 좀만. 아유, 둘이 같은 베개 베고 누워있었는데 이기적이다 진짜. 밀어도 죽네 버틴데. 와 엄청 크다. 저렇게 엄청 큰 강아지가 저기 침대에서 밀어버리면 그냥 밀릴 듯. 숙제를 금지해야 되는 이유. We should cancel homework because it was offensive to homeless student. 홈워크니까. 예. 구독? 우리 셀럽드 보고 구독 중. 영어 보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까지. 전쟁의 참혹함. 왜 두부가 근데 저 차가 터지는 거지. 저 차가 터지는 거지. 가장 할 일 없는 사람 1위. 올림픽 수영 종목 구조 요원. 혹시나 내가 필요한 상황을 상상해 보고 난다. 물론 100만 불의 1의 확률이라는 것을 알지만 우리는 항상 대기하고 있어야 한다며 웃어보았다. 아니 세상에서 제일 수영을 잘하는 왜? 사람들이 빠질 일이 없겠지만은 수영하다가 쥐나면 뛰어가야지. 그래도 없는 것보다 있는 게 낫지. 위험할 수 있으니까. 그렇지. 만일을 위해서. 이게 뭐냐면은 수심 100m인지 몇백 미터를 산소통 없이 그냥 잠수했다가 찍고 다시 올라오는 거거든? 여기까지 사람이 있는데 이제 밑에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여기서부터는 그냥 이제 혼자 가야 되는 거야. 내려가는 것도 대단한데 다시 올라가는 걸 자기가 이렇게 스스로 이렇게 막 올라간단 말이야 수영하면서. 이게 진짜 장난 아니야. 인간이 이럴 수 있나? 이런 생각 들 정도거든. 와 이분이 막 나와가지고 막 기뻐하면서 동시에 슬퍼하는데 내가 동시에 막 눈물이 나올 뻔했어. 그 힘듦이 느껴져가지고. 그런 곳에선 있어야겠죠 물론. 이번은 좀 심심하겠지만. 야, 유튜브 광고로 스타트 블로킹 애들을 광고하고 있으면 어떡하냐? 이거 누르면 어떻게 되는 게 웃기네 이거. 스파이더맨 어크로스 더 유니버스 애니메이터 사태가 납득되는 이유. 그앤의 다양한 스타일들. 제가 이거 정말 재밌게 봐가지고 한 4, 5번은 더 봤거든요. 너무 재밌었어. 근데 이게 정말 짧은 순간에 나오는 건데 이 짤방이 지금 아주 잠깐 나오는 장면이거든요. 5초. 좀 논란이 있더라고요. 그 직원들을 너무 이제 막 힘들게 일을 시켰다. 크런치가 너무 많았다. 그래서 논란이 있는데 영화는 재밌습니다. 보는 사람 입장에서는 영상 다 만들고 마음에 안 들어 지우고 다시 만들어 이랬대요. 와 진짜? 와 뭐 디아블로 4 같은 거보단 낫잖아. 물론 애니메이터들은 힘들었겠지만 나는 소비자 입장에서 난 이게 좋은데. 물론 워라벨도 챙겼으면 더할 나위 없이 좋겠지만.
만났어. Baby, don't hurt me. 얼굴이 진짜 진짜 뭐라 그래. 대놓고 그냥 얼굴이 완전 그냥 기가 차더라서 둘이 만나는 거 너무 멋있네요. 예. 이렇게 장보고 8만 원이라니 무섭다. 그러게 어떻게 그럴 수 있지? 콜롬비아 바나나, 풀몬 크리스피 조보 스틱, 칵테일 토마토 할인 금액, 동물복지 다관심 2만 원, 코카키스 무지방 그릭 요거트 19,000 원, 냉동 트리블 베리 15,000 원. 요거트가 19,000 원이네? 왜 이렇게 비싸지? 근데 되게 비싼 것만 고른 것 같다 이 사람이. 요거트 이게 뭔데 2만 원이야 근데? 기습 코스트코 찬양이 있겠습니다. 코스트코면은 저 가격이면은 5만 원도 안 하게 살 수 있거든요. 예. 냥냥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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는 강도예요. 아 너무 귀여워. 아 미치겠네. 아 너무 귀여워. 미쳤다. 아! 아! 다 뽑히고 있어. 뽑히고 있어. 척추 뽑히고 있다고. 아, 세상에. 저렇게 붙지 말라고? 오! 야, 저 손잡이가 저런 용도였어? 진짜? 이게 그거란 거 아니야, 이게. 야, 근데 이게 이상한 게 내 건 여기 이렇게 막혀 있는데? 제 건 지금 보면 안 막혀 있어요. 왜 내 건 막혀 있냐? 잘라야 돼? 기화해야 돼? 저런 게 되는구나. 재밌네요. 방금 난데? 그때 그 시절 피규어래. 1500년 전 세라믹 마야인 피규어 무려 헬멧 탈 부착식이래요. 피규어라는 게 옛날부터 있었던 거니까 피규어 좋아하시는 분들은 사실 전통을 좋아하시는 분들인 거죠. 멋있습니다 여러분. 저것도 팬티 볼 수 있나요? 아 저게 팬티인가요? 따지고 보면 불상도 피규어인가? 그런 거 같습니다. 걔 아발 진짜 이모티콘 플러스 죽일까? 이딴 거 추천해주고 뒤질래? 왜? 네 맞습니다. 감사합니다. 어쩌다 독감이 걸려서 이모티콘 플러스 뭐 하고 있으면 뭐 구독제인가봐요. 죄송합니다. 아 근데 이걸 추천해준 거구나. 우리 표정 바뀌는 거 지금 봤네요. 아 죄송합니다 했는데 표정이 이렇게 바뀌어? 이런 일이 전혀 없는 텔레그램으로 최고의 아버지가 되는 방법 이탈리안 야마돌게. Look what I got. 왜? Dad, what is this? That's just regular boring ass pizza. 왜? Dad, 그러니까 왜? Dad, the fail. 그럼 뭔데? 뭘 줘야 되는데? 파인애플? Boring ass pizza. Snag a dad win with Domino's new sauce bottom pizza. Sauce bottom? Buds faster. You know what? I'm glad mom left. This pizza is so good. Dad, I'm gay. Yeah. That's how we do it. Also, try it. 뭐야 이거 마지막 뭐라고요? 재민이한테 섬광 테러하기. 날 따라와. Yeah, sure. 등이 많은데 집안에? 아이고. help. I'm reporting you. Me going blind. Help. 아니, 쌤! 머리에 뭐가 드는 거예요? 아, 이 이모지 개웃기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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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면서 다 보는 중. 서울 지하철에 처음 나타난 쥐. 시민은 깜짝. 와, 유럽 사람 느낌 난다? 빈대 나오고 쥐 나오고 들어가자? 이게 글로벌 코리아지. 어? 이게 글로벌이지. 아, 맞아. 밑에 빼. 밑에 배 쪽에 해놓고 가거든. 그러다가 딱 걸리면은 준내 아픔. 네. 그 좀만 밑으로 내려가면 이제 바로 그 삐삐 위거든요. 진짜 관통되는 데미지 같아요. 달 2가 만든 케이크 재료. 달 2는 뭐냐면 AI로 만드는 거예요. 뭐부터 제가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는데. 밀크.
버터. 좋아하는 작가님한테 말실수를 해버렸어요. 죽을까요? 어떤 말실수를 했는데요? 작가님한테 빼빼로를 카카오 선물하기로 했는데 작가님이 고맙다고 다시 제게 빼빼로를 줬대요. 이러면 중간에서 빼빼로를 비싸게 팔아먹은 라이언만 게이드 본 게 아니냐는 망언을 해버렸어요. 그러니까